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8월 27일 예, 금요일인데요. 야, 벌써 주말장이네요. 오늘 또 성공투자 하시고요. 예,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순서는요.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을 보였죠. 조정 이후, 그다음에 또 국내 증시 전망, 그다음에 오늘은 또 신규 세네 개주가 새롭게 상장을 해요. 예, D&D 플랫폼 리츠인데 기업 분석. 그럼 또 무엇보다도 수익 내는 얘기, 황미끼가 잡아주는 기가 막힌 그런 맥점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주말장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 또 관심 종목도 무료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VIP 클럽에서는 오늘 또또 멋진 예, 그런 종목도 제가 준비해놨으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미국이 밤사이 좀 조정을 보였네요. 예, 뭐 이렇게 보면은 아마존만 좀 괜찮고 상승이고 거의가 뭐 많이 좀 내렸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조정인데 뭐 그게 이슈로 뉴스 나오는 것들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각그 미국의 연은 총재들이 이제 테이퍼링 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시점이 뭐 이제 9월부터는 이렇게 뭐 가시화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10월 뭐 금년 내에 또는 뭐 내년 1분기까지 뭐 말려야 된다. 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저기 또 카불에서 말이에요. 북한 카불에서 또 폭발 테러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인도 사망하고 또 바이든이 뭐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뭐그 정도 컨트리 리스크인데 사실 그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사실 보게 되면은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좀 많이 과열권에서 좀 시키는 그런 흐름이에요. 나스닥도 역시 양봉 다섯 개 다음에 누르는 그런 흐름이에요. 다 과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뭐가 뭐그 예를 들어서 카불에서 테러가 나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추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격 조정을 가져오는 거고 주봉을 보아도 조금 이번 주 이렇게 살짝 예, 이게 뭐그 크게 이렇게 예, 몸통을 크게 하는 양선을 가져오면 그 다음 주에 부담되니까 위수염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지금 이제 외바닥이거든요. 외바닥에서 쌍바닥을 찾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런데 역시 코스피는 저점 대비 2.6% 올랐지만 시세의 중심은 뭐죠? 역시 코스닥이에요. 자, 저점 대비 5.8%나 올랐어요. 내린 만큼 기회라는 것이 이제 좀 실감 나시죠? 근데 그럴 때 자꾸 달아나요. 여기서 또 흥분한단 말이에요. 흥분할 거 없어요. 이게 또 과열권이잖아요. 또 외바닥에서 많이 올랐고 대략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 3분의 2 정도 그때 뭐 절반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가까이 되돌림이 났으니까 과열권을 누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쌍바닥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약간 아슬아슬했거든요. 올로다가 또 그랬는데 그래도 코스닥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조정이 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똑같은 노래입니다. 주본을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살짝 위수염 다뤄줘야 강세 잉태인데 이것도 다음 주 룸이 생기는 거고 항상 우리가 그렇거든요. 캔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냥 매일 오르는 것만 좋아하시지만 때로는 완급 조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수가 내린다 해서 종목이 없느냐?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바로 황미끼가 해내는 것들입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몇 개만 제가 황미끼가 찾아내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바이오니아. 황미끼가 포착하니까 87%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포착한 공략한 이후부터 예,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 딥노이드가 있어요. 이게 저점을 잡으면 수익 나는 거거든요. 어제 황미끼도 또 포착했죠. 여기서 포착해서 제가 이날 아침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휴일날 저와 함께 하십시다. 이거 급등 후보가 있어요. 바로 이 종목이었다고요. VI가 두 번이나 걸렸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그때 장애 보석 좋추다는데 VI가 두 번, 또 브레인즈 컴퍼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봉 세개 담으면서 이것도 또 VI에게 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황미끼가 해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미코도 이게 나오지만 황미끼가 잡아서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때 음선 다음에 또 한번 급등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을까요? 오비고가 있는데 황미끼 음선 다섯 개 되면서 그때 75% 급등이 나왔죠? 계속 마디마디. 근데 어제도 실은 저희가 우리 VIP 화면을 같이 하면서 이게 황미끼와 포착된 위스 밑거리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할 때는 3스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포인트다 라는데 시간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렸네요. 6% 대단하죠? 그럼 이것도 뭐 오늘 대단하겠죠? 이런 종목들은 매수 실현이 아니고 이 황미끼 이것도 양업량 이때도 황미끼도 포착한 거거든요. 사실 이때도 그래서 이 황미끼가 포착해 놓으면 이렇게 또 한번 급등이 나오더라.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또 공략했단 말이에요. 오비 같은 거 보실래요? 최근에? 그러니까 저의 리딩을 받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저점에서 수익을 낸다. 많이 오른 종목들 뭐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 그런 것도 해봤자 별로 잘못 먹고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또 한번 급등이 일어나서 수익 더낼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때 뭐 2만 3천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또 이제 오늘은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우리 VIP 클럽에서 멋진 종목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VIP 클럽에 가입하셔서 야 우리 참 황미끼 좋다. 특히 저희 이제 집중 리딩을 받으니까 밀착 리딩을 받으니까 매매가 아주 편하시거든요. 매수가, 매도가, 비중 딱딱딱 제시해드리죠. 예, 손절하는 종목 거의 없죠. 8시 40분 정도에 제가 문자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편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문자로 다 이렇게 보내드리죠. 그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 못 하시는 분들에서 VIP 전용 톡방에 라이브 방송 요약 그때그때 썸머리 해드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수익 낼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예, 딥노이드 브레인즈 컴퍼니 그때 저거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믿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수익을 구가하고 계시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한번 제가 그동안 혼자 매매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저 프리미엄 VIP도 있거든요. mtnw.co.kr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그 방송에서 뭐 7월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수익률도 압도적인 1위. 비교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뭐저 함께 하신 분들 계좌 수익으로 보답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함께 하실 분은 오늘 주말장이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입하시는 분들은 오늘 회비 보시라고 또 멋진 종목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도 뭐 제가 관심력도 드리겠지만 멋진 종목 뭐 수익 내시라고 한 종목 딱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회비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 냈으니까 기대도 좋고요. 8시 이후부터는 1600-5508로 전환이 되고, 8시 전에는 010-9576-3345, 010-9576-3345,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운영자가 8시 이후에 전화를 할 거고요. 이것은 제가 플러스 6일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그냥 보통 제가 한 달은 플러스 5일 드리거든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하실 분들 주말장 포기하지 않고 미국 시장 내린 것은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왜? 그래야 좀 낮게 출발해서 수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그냥 회비 좀 버시라고 하루 더해서 한 달은 플러스 6일. 그 다음에 3개월은 또 할인 가격이 많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1일을 드릴 겁니다. 게다가 지금 mtnw.co.kr 여기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거기에 플러스 추가 3일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서 가입하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거기 좋은 정보 사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은 플러스 9일이 되죠. 왜 6일에다가 또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거저 드리는 거죠. 플러스 9일 그다음에 또세 달은 며칠이 될까요? 플러스 3일 더하게 되면 플러스 14일이 되나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3개월은 가격 할인이 많이 내니까 그래요. 예,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그 리츠 회사가 하나 이제 하는데 바로 D&D 플랫폼 리츠예요. 이 회사는 뭐냐면
SKD&D라고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뭐냐면은 예, D&D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D&D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그런 회사로서 2020년에 3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요. 이게 뭔 회사냐면 투자자부터 자원을 모아서 오피스 빌딩 등 부동산, 뭐 물류센터 여기에서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그런 배당 주는 투자 신탁 회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결국은 유전문제 부동산 값도 많이 오르고 그런 거든요. 여의도에 제가 있는 여의도 보게 되면 이지스 자산 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지스 그런 것도 똑같아요. 이지스 같은 경우는 이지스 이제 밸류 리츠라고 그래서 28.7대1로서 작년 6월에 상장했는데 이 회사는 36대 1 정도 됐어요. 근데 공모가는 5천 원짜리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특수 목적 회사 스펙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내내 뭐 그런 이유로 봐요. 성장성보다는 결국 부동산 신탁에서 이렇게 수익을 추가해서 배당해 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사실은 이제 요즘 뭐 부동산이 좋으니까 하지만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미콜론 물레동에 있는 거. 그다음에 또 배관 파스토 1호 그다음 1센터. 그다음에 이건 이제 다 저기거든요. 이거 물류센터고. 그다음 일본 오다와라 소재는 뭐 아마존 최대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5,000원짜리고 오늘 한번 두고 봐야죠. 저도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해서 크게 자신은 없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 기업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TNL 바이오펩 그다음에 또 바이오니아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저는 이제 9월 달부터 아주 시세가 기대되는 그런 또 바이오 종목도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서 우리 VF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리딩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관심주. 어제도 이제 무방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바로 플래티어라는 회사입니다. 플래티어? 보세요. 플래티어. 이게 이제 결국은 기업들 그런 상대로 해서 그냥 한국의 소프트파이어로 한번 보시면 돼요. 5위라고 10위라고 변곡.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 34,000원 그 내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시간에 34,600원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무료 추천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VIP님들은 저를 100% 신뢰합니다. 근데 무료 추천 하나 받고 조금 내리면 막 내리네 뭐네. 그래서 참 부담스러워요. 제가 실은 여러분들 딥노이드도 이거 무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고맙다는 분은 어떻게 한낱도 안 계세요. 딥노이드 이거 보시게 되면 봐요. 딥노이드도 제가 한번 차트 띄울게요. 딥노이드 같은 것도 제가 그렇게 무료 추천도 해드렸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급등이 나와도 있잖아요. 예? 그냥 아무 소리 고맙다는 거 제가 고맙다는 걸 듣는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서로 인지상정이잖아. 좀 예? 주고 기브앤테이크라고 좀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덧나나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고맙다는 안 계세요. 근데 어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무료 톡방도 함께 제가 저희 아실 텐데 무료 톡방 링크 걸어왔을 때 하세요. 어제도 이게 또 조금 내렸다가 어제 참 그렇게 좋지도 않았잖아요. 하락 종목수가 많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실 분들은 아 이런 종목 매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에 넣으시고 예, 대략 한 3만 7천 원 정도는 뭐 보지 않을까? 3만 6, 7천 원. 그다음 또 하나는 바이젠셀이 있어요. 이것은 뭐 만약 이번 주 누르면 다음 주까지도 볼만하다. 그래서 바이젠셀 두 종목 관심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려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제가 이제 VIP님하고 차별화 때문에 왔는데 오늘 또 급등 후보가 있습니다. 그거 함께 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셔서 아주 멋진 주말장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과 소원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오늘 또 무료 추천 드렸으니까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여러분 계좌도 팍팍 좋아지고 저도 힘이 많이 날것 같으네요. 고맙습니다.